스탠다드 크립토 크렌시 표준 화폐에는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국적 화폐의 그 가치가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단으로서는 사용될 수 없고 거래 수단으로서만 이용될 수 있는 것이 표준 화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투자도 필요로 하잖아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거죠. 그죠? 그러한 목적에 부응하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치가 열매입니다. 열매인데, 열매가 외국 사람들이 발음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올마로 할까? 아니면 올라. 올라도 괜찮잖아요. 올라로 할지. 그렇죠. 올라. 올라로 할지 열매로 할지. 열매의 옛말은 여름이에요.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그 여름. 그 여름이라고 하는 말이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름으로 할까. 여름으로 하면 여름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게 나을지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나중에 댓글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 열매 혹은 올마로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매는 주식하고 비슷해요. 주식하고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다르고 뭐하고도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코인들, 암호화폐라고 해야 되나요? 암호정표,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좀 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요.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도 블록체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거래가 기록되니까 위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비슷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어떤 뒤에 내재하는 가치를 인트린직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트린직 밸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의 주식은 삼성전자가 인트린직 밸류입니다. 그렇죠? LG전자의 주식은 LG전자 자체가 인트린직 밸류죠. 근데 비트코인의 인트린직 밸류는 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스탠다드 크립토 시큐리티, 표준 암호 증권이라고 공식 명칭이에요. 표준 암호 증권이죠. 이것은 내재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의 삼성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BC라고 하는 겁니다. ABC는 Autonomous Banking Consortium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의 약자인가, 그래 은행 네트워크인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아요. Consortium이라고 하는 말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Autonomous Banking System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연합이라고 보면 되죠.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바로 이어지는 섹션인 ABC고 그리고 마켓 섹션에서 좀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들이에요. 기업들인데 그냥 기업이 아니고 특별히 선정된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기업들의 주식과 채권, 그게 이 스탠다드 표준 암호증권의 인트린직 밸류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코딩할 때도 상당히 재미있을 거예요. 표준 화폐랑 표준 증권이랑 거래 메커니즘이나 동작 메커니즘은 유사합니다. 일단 사이트 프리픽스 뽑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 단계도 동일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필드가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까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네 번째 필드는 표준 화폐의 경우에는 화폐 단위를 위해서 이용을 했었죠. 그런데 표준 증권에서는 이 산업 분류 이게 있어요. 이 산업 분류라고 하는 것이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도 표준 산업 분류표라고 하는 게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게 있어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국 걸 쓰지 않고 유럽 걸 쓸 거예요. 유럽에서 발간한 스탠다드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클래시피케이션, 뭐 비슷한 이름의 표준 산업 상품 서비스 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분류표. 여기 가장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된 것보다도 여기서 발간된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걸 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상품 코드, 그러니까 어떤 그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종류를 여기다 표시합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영역에서 첫 번째 영역 이 부분이죠. 이걸 이용해서 발행자를 표현합니다. 한국에 발행했으면 일단 국가에 지역돼 있는 그러니까 국가 한국이라든가 이거는 표준 화폐하고 동일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혹은 어떤 기관이 표시되고 다음에 여기는 지역이 표현될 수가 있어요. 지역은 선택적입니다. 어떤 지역 기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제주도에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은 제주도 자리돔. 이거는 제주도 자리돔은 제주도에서만 나오죠. 그렇죠? 영광굴비, 뭐 포항 가맥이 서로 지역에 할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의 TV 뭐 계열사 같은 거는 지역 기업잖아요. 그럴 때는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뭐 생산지가 중국이면 중국이란 국가만 표현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발행되는 그 기업의 주식의 일련번호가 됩니다. 2의 32승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2의 32승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2의 32승. 각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량이 되겠죠. 2의 32승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40억 정도가 됩니다. 각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최대가 40억.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같이 엄청나게 큰 기업이 아닌 이상은 그 정도 다 이내겠죠. 다 뭐 100만 주, 10만 주, 만 주 선에서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스텝 3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니죠. 이건 됐네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이제 리포팅 하는 것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NIB이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뺏겨오다 보니 그러네. 얼마입니다. 열매. 그렇죠? 열매의 이 스페셜 퍼포스 수풀에 어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그것이 이제 기록되도록 그 거래 사실이 특정한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주식을 특정한 기업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그 사실이 바로 그 주식 그 자체의 기록이 돼요. 그게 기존의 주식대로 다르죠. 기존 내가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그것이 기록되는 것이 증권 거래소일 수도 있고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일 수는 있죠. 주주 명부의 변동에 의해서. 그런데 그 주식 그 자체에 기록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열매는 바로 그 자체 특정한 주식을 사고 팔면은 그 주식 자체의 그 기록이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 SPC 열매 SPC입니다. 한국 발음으로는 열매로 얘기하고 해외 발음으로는 이제 얼마 잠정적이에요. 바뀔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발행되는 국가가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물론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도 발행 나스닥이나 이런 데도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한국의 증권거래소에 기록돼 있었죠. 그렇죠? 등재됐었죠. 상장됐었죠. 그러니까 상장되는 국가 일본의 소에서 커런시 익스체인지와 마찬가지로 스탁 익스체인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포렉스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는 스텍스라고 얘기합니다. 스텍스는 스탁 익스체인지의 약제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를 살 수 있는 거 열매를 사는 것은 표준 화폐로만 살 수 있어요. 기존의 화폐를 사는 것도 똑같죠. 왜냐하면 기존 화폐 자체가 표준 화폐와 1대1로 교환되니까. 어쨌거나 기존 화폐를 표준 화폐로 한번 변환시켰다가 그것으로 구매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표준 화폐로서 열매를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해외, 그죠? 한국에서 발행한 표준 화폐로 일본에서 일본의 특정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건 두 번째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표준 화폐와 마찬가지로 표준 증권도 기본적으로 멀티시그입니다. 멀티시그라고 하는 것은 여러 주체가 서명에 참여한다는 거죠. 거래를 앨리스와 바비스로 의견이 맞다고 해서 앨리스와 밥 둘 명 사이에서만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여하는 다른 주체가 있습니다. 표준 화폐 같은 경우는 국가가 반드시 참여했었는데 여기서는 국가가 아니라 다른 주체가 참여를 하죠. 이 부분을 정확히 안 적었네요. 이 부분이 정확히 안 됐군요. 이 부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퓨처 오브 얼마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를 발행한 주체의 서명 그리고 얼마 자체의 서명이 같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삼성전자 주식을 밥에게 판매했다. 그러면 그 사실 그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앨리스와 밥 간의 서명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서명도 필요한 게 왜냐니까 삼성전자의 주식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삼성전자의 주식 그 자체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이 그 자체는 서명을 왜 하느냐니까 바로 이어지는 코스에서 이 말씀드린 건 그 사운드니스를 체크하기 위한 겁니다. 거래의 건전성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표준화폐와 마찬가지로 이 표준 열매, 표준 증권 역시도 불법적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거나 터무니없이 싸게 파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증권 거래소의 사이렌 메커니즘하고 비슷합니다. 가격 급등이나 급락이 있을 경우 사이렌 울리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ABC 그 부분이 이거네요. 사운드니스 체크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표준 화폐의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내용은 좀 달라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ABC Autonomous Banking Consortium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형태인데 일단 거래되는 어떤 주식 기업들 그죠? 그 기업들이 기존 기업들 중에서도 여기 이제 포함되긴 합니다. 기존 기업들도 포함되지만은 상당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는지는 이 ABC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만 넣는다고 하면은 기존에 그냥 증권 거래소의 증권 거래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꾼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뭐 현저히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죠. 기존의 증권 거래와. 그죠? 그런데 현저히 다른 게 됩니다. 왜 다르게 되냐 하니까 이 ABC 컨소시엄에서 창업이라든가 운영을 지원하는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기반의 기업들이 있어요. 종류가 한 10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100가지 종류의 기업들이 각 국가별로 다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국가가 200개 가까이 있으니까 각 국가별로 100여 개의 기업들 합하면 총 2만여 개의 기업들이 이 ABC, 그죠? ABC에서 창업과 기술과 운영을 다 지원해요. 그죠? 그 기업들의 가치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 얼마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인트린직 밸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ABC, The ABC Corporation을 설립을 해요. 얘는 국적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죠? 이 적어놔야 되겠군요. Of which nationality는 현재로는 일단 없어요. 국적이 없는 ABC Corporation을 설립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각 국가별로 ABC Corporation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ABC Korea, 일본은 ABC Japan, ABC US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들 ABC 코리아의 주식의 50% 이상을 더 ABC가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일종의 지주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 리저널 또는 섹터럴, 인더스트리얼이죠. 인더스트리얼 ABC 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뭐 중국집 프랜차이즈라든가 치킨 프랜차이즈라든가 뭐 물류회사, 병원, 뭐 학원사업, 교육사업 뭐 등등 각각의 산업 영역을 담당하는 코퍼레이션 기업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C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한국에서 어떤 물류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의 주식의 50% 이상을 ABC 코리아가 보유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얘는 얘의 50% 이상을 보유하게 돼서 결국은 얘가 모두 전 세계에 있는 그것이 수만 개의 기업들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관할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얘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있는 요겁니다. 휴먼 지스터, 사람들이 관리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바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표준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기존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주식 수에 비례해서 제공이 됩니다. 1인 1표제죠. 그죠? 그런데 기존의 주식들도 조금 달라요. 투표권이 있는 보통주가 있고 투표권이 없는 우선주가 있어요. 또 전환사채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의 변형된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구글 알죠? 구글 검색엔진의 대표주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주식들마다 의결권이 달라요. 똑같은 한 주인데 의결권을 두 표, 세 표를 행사하는 주식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르게이 게이 같은 그 창업자 브림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주식 보유하고 있는 양에 비해서 의결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Differentiated Voting Mechanism 해서 차별화된 의결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 증권에서는 Proof of Credit이라고 하는 보팅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Proof of Credit이 무엇인지는 관련 항목에서 또 별도로 잘 기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표준 OpenSea 플랫폼의 특징이에요. OpenSea 플랫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Proof of Credit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Proof of Work가 있고 이더리움인가요? Proof of Stake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OpenSea 플랫폼의 특징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가 Proof of Credit입니다. 이 보팅 메커니즘에 의해서 의결권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작다 하더라도 의결권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많이 보유한다 하더라도 의결권이 적어요.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산재에 있겠죠. 산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ABC 코퍼레이션 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산재에 있는 요 기업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요것도 통제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순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얘는 얘를 통제하고 얘는 얘를 통제하며 얘는 얘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은 스탁 익스체인지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커런시 익스체인지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표준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렉스였죠. 포린 익스체인지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시큐리티에서는 스탁 익스체인지 줄여서 스텍스라고 얘기합니다. 스텍스는 이전에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한국에 아니죠. 바이 해야 되겠네요. 바이. 일본에서 한국에서 발행한 열매를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외환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소를 코딩을 해야 됩니다. 국제적인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거래소여야 되겠죠. 나머지 단계는 이전 경우와 동일합니다.